네,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원래 목청이 좀 좋아요, 선생님. 제가 3남매인데 막내입니다. 제가 위에 첫째 저희 오빠가 있고요. 저희 엄마가 아들, 딸 잘 나눴고 아들을 또 보고 싶어서 저를 가졌는데 글쎄, 그때는 이제 낳기 전에는 성별을 몰랐잖아요. 근데 나왔더니 기대했던 아들이 아니라 딸이어서 저희 아빠가 저를 한 하루 이틀은 안 봤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서운해서 아들 둘 가지려고 했더니. 근데 요즘 하시는 말은 아들 하나여서 정말 다행이다. 우리 막내가 딸이어서 정말 다행이다. 그 말씀을 진짜 많이 해주세요. 네, 아무렴. 그래서 그 오빠 딸이 최고다 막 이런 얘기 하시면서 아유 아닙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아들 둘, 저는 이제 아들 둘 사내아이만 키우고 있는데 제일 안타까워 하시는 게 저희 아빠예요. 너도 딸이 있어야 될 텐데 항상 너무 안타까워 하시면서 그래서 이제 저희 오빠가 있고 언니 그다음 이제 저 제가 이제 1남 2녀 중에 막내인데 이 얘기 또 제가 왜 했는지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 아 목성이 감사합니다. 제가 선생님 요즘에 이렇게 자꾸 뭐랄까요 삼천포로 빠지면은 갈 길을 잃어요. 내가 이 얘기를 왜 시작했는지 자꾸 까먹더라고요. 근데 저희 오빠는 그러니까 저희 아빠가 목청이 되게 크신 편이어서 좀 다른 얘기지만 저희 신랑이 저희 집에 처음 인사 왔을 때 다 화나고 싸우는 줄 알았다 그러더라고요. 워낙 저희 시댁은 되게 조용조용한 편이어서 제가 제 목소리가 제일 크고 저희 집에서는 어느 정도 소통이 되려면 이 정도의 목소리는 있어야만 말이 먹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오빠는 목청이 그래서 저희 세 형제가 다 목청이 좋은데 저희 오빠는 그래서 성악을 했었어요. 네, 성악을 하고 물론 나중에 늦게 시작했지만 언니는 다 예술적인 재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언니는 어릴 때 원래 피아노를 굉장히 잘 쳤었는데 그 이제 좀 철이 되면 부모님이 꼭 물어보셨거든요. 저한테도 물어보셨지만 저도 6살 때부터 무용을 시작했는데 그 중학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예술을 계속 할 거냐 공부할 거냐 정해라. 근데 저희 언니는 똑같은 시점에서 며칠 고민하더니 자기는 그냥 공부하겠다고 해서 피아노 치다가 그만둔 케이스고 저는 이제 어릴 때 무용했었는데 계속 하겠다고 결정을 해서 계속 무용을 한 경우인데 저희 오빠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그렇잖아요. 부모님들이 아들은 예술시키지 않는다. 그래서 얼른 공부하다가 자기가 나중에 원해서 굉장히 늦게 고3 때 예술을 처음 시작했었어요. 고2 때쯤에 그래서 원해가지고 그렇게 한 케이스입니다. 물론 지금은 하진 않고요. 다른 길을 가고 있긴 하지만 아무튼 그래서 목청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무튼 그렇지만 이제 녹화를 위해서 마이크 쓰고 시작하도록 해볼까요? 네,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제 2교시 시작을 해볼 텐데 앞에는 이제 좀 더 사상적인 원류 우리 춤의 정신에 근본 바탕이 뭘까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해서 그 근원을 이제 천지인 사상과 음양오행 사상 두 가지를 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춤의 정신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나타나게 된 그래서 우리 춤에서는 어떤 걸 추구하고 어떤 주제 어떤 정신을 가지고 춤을 추게 된 건지에 대해서 한 다섯 가지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처음에는 우리 문화 전반이 다 이런 그 경향성을 가지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연순응의 춤 정신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 문화는 뭔가 거스르는 것, 자연을 거스르는 것, 자연을 역행하는 것을 지향하죠. 자연스러움을 추구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순응의 정신은 좀 전에 1교시에서 말씀드렸던 천지인의 우주관에서 비롯됐다고 얘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늘과 땅을 지키면서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고자 했던 이런 천지인 우주관에서 비롯돼서 이것이 바로 자연순응의 정신으로 발전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신, 우리 춤뿐만 아니라 우리 문화에서는요. 자연스러운 것을 추구하고 완벽함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꽉 차 있거나 너무 완벽하거나 빈틈이 없거나 너무 기하학적인 정연함 이런 것은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해서 좀 더 비워진 것, 좀 부족한 것, 좀 더 자연스러운 것, 이런 것들을 추구하게 돼서 다음 시간에 이제 한국용과 미학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 바로 이러한 정신이 아름다움에 대한 우리 민족의 어떤 가치관에까지 굉장히 밀접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춤은 자연성이 존중되는 춤이고요. 이렇게 된 것에는 바로 자연순응의 정신, 그 다음에 창치인의 우주관이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국춤은요, 굉장히 인공적인 형식과 기계적인 정교성이 없다고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사람들이 한국무용 공연 보러 오면은 주로 하는 말이 지겹다, 동작이 뭔가 화려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한국춤에서는 사실 그 이제 가장 대비되는 춤이 서양 이제 발레인데, 굉장히 기교적이면서 완벽한 아름다움의 선, 그 다음에 완벽한 대칭, 이런 것들을 추구하지 않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히 각각 추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모습, 그 사람의 성향, 가지고 있는 몸의 형태, 이런 것들의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다 보니까 사실 지루하다고 하고 완벽하지 않은 것 같다고 하고 기교가 별로 없는 것 같다는 그런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런, 근데 이제 그런 그거 자체를 추구하는 것이 바로 한국춤이고, 한국춤이 바로 그런 걸 추구하게 된 게 그런 자연순응의 춤의 정신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형태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무용에서는 표현이 굉장히 자유로우면서도 소박하고 거칠면서도 완벽하지 않으면서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그런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따가 이러한 한국춤의 자연순응의 정신이 반영된 작품을 한 가지 볼 텐데요. 그 전에 앞서서 이러한 한국의 자연순응의 춤 정신이 춤에만 반영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 문화 전반에 반영이 되어 있죠. 저희가 그 백자를 보면 어떻죠? 백자를 보면 굉장히 소박하면서도 그 선이 굉장히 유려하고 부드럽고 자연스럽죠. 그러면서 화려하지도 않고 뭔가 그 쓰여진 제로 형태의 그 거칠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 같은 그런 아름다움을 주는데, 이런 식으로 한국 문화 전반에 이런 자연순응의 정신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런 전축에서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한국의 정자 문화와 일본의 정원 문화를 좀 대비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본에 가시면, 여러분 일본 여행 가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숙소에 머무르셨을지 모르겠지만, 일본 전통의 숙소에 가시면, 그 안에 굉장히 아기자기하게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그대로 정원으로 축소시켜서 집 안에 꾸며져 놓은 그런 모습을 갖춘 그 전통 가옥을 보신 적 혹시 있으신가요? 그래서 계곡도 있고요. 그쵸. 그 안에 굉장히 작은 계곡도 있고, 자연의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을 그대로 축소시켜서 집 안으로, 가까운 우리 집 곁으로 가지고 와서 정원으로 재현해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일본의 이제 정원 문화라고 하는데, 그와 좀 대비적으로, 물론 우리나라에도 그런 정원의 문화가 있지만, 대비적으로 교재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은 한국에는 정원 문화와 대비적으로 정자 문화가 발달되어 있다. 정자 문화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자연이 있으면 그것을 우리 집으로의 곁으로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는 거죠. 그래서 아름다운 자연이 있는 곳에 정자를 지어 놓는 그런 그 문화만 보더라도 우리 민족이 얼마나 자연을 순응하고 자연주의적인 자연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단편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서양의 건축과 한국의 이제 한옥도 비교해서 설명해 놓은 부분이 나오는데요. 서양의 건축은 어떻죠? 집 안과 밖이 두꺼운 벽으로 차단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닫힌 집, 굉장히 높은 그러니까 건물의 층이 좀 높은 경우가 많이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서양에서 어떤 그 교회라든지 여러 가지 가옥의 형태를 보시면 굉장히 하늘을 동경하는 듯한, 하늘로 지향하려고 하는 그런 하늘 지향적인 어떤 그 성격의 가치관의 모습을 본다면, 한옥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길지 애착적인,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살풀이나 승모에서
땅의 기운을 느끼고 땅과 하나가 되려는 그런 모습들이 한옥의 모습에서도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옥에서는 1층 집인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집 안과 밖에 구별이 굉장히 모호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루라고 하는 곳이, 마루라고 하는 어떤 그 뭐랄까요, 좀 독특한 구조가 있잖아요. 마루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집 안과 밖을 연결해주는 그 다리의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의 모습, 그것을 보더라도, 그리고 담이 있지만 담의 높이가 굉장히 낮아서 우리 집과 자연의 경계가 선이 모호한, 그래서 자연의 모습을 그대로 담으려는 모습을, 모습의 형태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자연 수문의 정신이 한국 춤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 전반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다. 우리나라의 어떤 그 민족, 우리나라의 그 사람들이 자연을 바라볼 때 자연관이 어떤지를 우리가 이걸 통해서 유추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이 중에 그 건축을 전공하시는 또 선생님이 계세요. 그래서 그 선생님 어떻게 이 부분 보시면서 그 우리나라의 어떤 우리나라 건축에서 나타나는 자연 순응의 정신 이런 거 알고 계신 거 있으시면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그게 아니더라도. 선생님하고 앉아서 뭔가 그런 집안의 어떤 흐름 같은 거, 공기의 흐름이나 사람들의 어떤 그 흐름 이런 것들에 되게 조화롭게 많이 유지를 한다고 그런 것도 들어갈 수 있겠네요. 네, 네. 그럼요. 그럼요. 네. 그 서양의 건축과 동양의 건축이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그 자연을 대하는, 자연을 바라보는 세계관이 그 건축의 어떤 요소? 그 다음에 어떤 형태에도 굉장히 밀접하게 반영되어 있다는 걸 보면서 굉장히 저도 흥미롭게 본 것 같습니다. 그 자연 순응의 춤의 정신이 반영되어 있는 우리 춤의 모든 춤에 사실 이런 자연스러움을 추구하거든요. 이제 한 가지 영상을 보실 텐데 그 춤을 보시면서 얼마나 우리 춤에서 자연스러움을 추구하셨는지를 좀 거기에 유념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춤을 보실 텐데요. 네. 걸어 나오시는 것부터가 너무 인위적이지 않죠?
네. 마음대로 주시는 것 같아요. 정말 마음대로 주시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서? 네, 그 형식적인 어떤 규격에 얽매이지 않는 거를 보실 수가 있죠. 그 요 정도의 어떤 뭐랄까요, 반열에 오르신 선생님들, 특히 은 선생님들은요, 오늘 추는 게 다르고 내일 추는 게 다르고, 그러니까 정말 정해진 순서가 없으세요. 그래서 사실 어떤 그 그러니까 정형화된 작품 같은 경우는 어떤 순서가 있거든, 짜여진. 근데 그거를 전혀 깨트리시고 오늘은 이렇게 주시고 내일은 이 박자에 이 동작을 뺐다가 또 어떤 자연스러운 자기 몸 안에서의 흐름, 그날의 기분, 나의 컨디션, 음악에서 느껴지는 그날의 음악에서 느껴지는 어떤 감정, 이런 거에 집중해서 추다 보니까 어떤 형식에 정말 얽매이지 않아요. 그 형식이라는 것은 어떤 동작적인 형식, 어떤 순서적인 형식에서 다 어긋나서 정말 지금 그 순간에 자기가 정말 존재하는 그 느낌에 되게 집중해서 춤을 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춤을 배울 때 제일 어려워하는 점이 뭐냐면, 선생님 팔 여기까지 들어요? 여기까지 들어요? 여기까지 들어요? 그런 거 되게 많이 물어보는데, 사실 발레 같은 경우는 팔을 어디까지 올리고 어떠한 각도로 해야 되는지가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 것만 보더라도 사실 한국무용은 어디까지 올리든 상관없어요. 나의 팔의 생김새, 나의 팔의 생김새와 나의 팔의 상태에 집중해서 자기가 올릴 수 있을 만큼 자기한테 편한 상태까지 올리면 그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정해진 형식적인 어떤 규격이 없어요. 그게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흐트러져 보이고 어떤 뭐랄까요, 완벽하지 않아서 썩 아름답지 않다라고 보여질 수 있지만, 그 점이 또 역설적으로 한국무용에서 아름다운 점입니다. 굉장히 자연스러우면서도 완벽하지 않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 이게 바로 이제 한국의 어떤 미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한국춤에서 네, 아름다움을 이해하는 어떤 가치관입니다. 네, 질문이 있습니다. 네네. 중국의 경극이나 네. 일본의 노나 네네. 동양 춤들인데 네네. 우리 춤은 전혀 다르거든요. 네. 전혀 다른데 다른 춤들은 다 드라마가 있어요. 스토리가 아, 있어요. 네네. 근데 지금 우리의 춤들은 스토리가 없어요. 네네. 그러니까 신명이라는 게 있어요. 네네. 우리 춤의 신명. 네네. 어깨춤이라든가 네네. 신명이라는 게 있어요. 있는데 일본이나 중국이나 같은 우리 동양 문명의 일부분인데 네. 왜 우리 춤만 그렇게 유별나게 다른지. 왜냐하면 네. 내가 인도 춤이나 티베트 춤이나 네, 네. 뭐 저 레닌그라드에 가서 저 발레도 봤지만 네. 다른 나라의 춤들은 다 스토리가 있는데 네, 네. 왜 우리나라 춤만 이렇게 유별나게 이상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우선 저는 이상하다고 보진 않고요, 선생님. 독특성. 춤이라는 것은 인간이 네. 춤의 기운은 결국 페스티벌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페스티벌에. 네. 춤이라는 것은 추수가 끝나고 나서 즐거우면서 모여서 춤을 추는 데서 춤이 나왔다고 일관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그게 춤의 시작인데.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스토리가 있는 건데, 우리 춤이라는 건 무엇이냐 이겁니다. 정체성이 우리나라 춤의 정체성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겁니다. 신하고만 교류한 것이 춤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아, 그건 아니고요. 그럼 뭐 우리나라 춤의 정체성은 뭡니까 도대체? 지금도 아직까지 우리나라 춤의 정체성을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춤의 자연수능 신을 다 받아들인다는 거, 이거 왜 춤의 우리나라 춤의 정체성을 파악할 수가 없어요. 아, 네. 아, 우선 아니 파악이 안 되나? 여러 나라 춤을 다 봐요. 네, 네. 수십 년 동안 인도의 무원국까지 다 봤어요. 네. 그러니까 춤을 굉장히 좋아해요. 네. 근데 다 정체성이 있고 스토리가 있고 다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 춤 저기 우리나라 공극장에서도 일부러 보고 그랬는데 네, 네, 네. 참 난해해요 우리나라 네, 춤. 네, 네, 네. 그럼 좀 정체성을 이해하도록 좀 해주세요. 아, 네. 선생님 우선 죄송합니다. 제가
좀 설명을 선생님의 그 뭐랄까요 질문에 대해서 해답을 미리 드렸어야 됐을 텐데 제가 아직 다음에 해주세요. 네. 아직까지 선생님의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이 안 나왔던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게 감지가 안 됐다는 거에 대해서 우선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 부분 더 제가 고민해서 선생님 질문에 질문이 잘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더 준비를 해서 우선은 네, 다음 시간에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체 한국춤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다음 이제 선생님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좀 아직 깨끗하게 정리가 안 됐지만 말씀을 드려보면 우선 한국춤의 또 선생님 스토리 서사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아까 북춤 네. 보면서 네. 신명이 나라고 보면 나하고 같은 유전자가 있다는 걸 느껴요. 네. 같은 유전자. 네, 네, 네. 그걸 느끼지만은 도대체 뭐냐 저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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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우선 지금 보여드렸던 북춤은 농악의 그 북을 농악에 이제 여러 가지 악기가 등장하잖아요, 선생님. 그 중에 이제 북을 가지고 춤을 추는 사람의 그 부분을 좀 극대화시켜서 작품화시킨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그 서사적인 부분, 스토리가 있는 부분이 분명히 우리나라에도 그런 춤들이 있습니다. 서사성을 갖는 작품들이 있는가 하면 그런 작품도 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보셨듯이 이런 그 북춤도 그렇고 서사적이 있는 작품들이 좀 더 무대화되고 추상화되면서 다양한 형태들의 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을 보고 경험하신 선생님께서 보시기에는 우리 춤은 왜 이렇게 추상적이지? 뭘 말하는지 모르겠지? 왜 다른 춤과는 다르게 서사적이지 않지? 라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춤이 다른 지역의 춤에 비해서 좀 더 예술적으로 진화되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춤들은 민속무용으로 뭐랄까요? 민속무용으로 그 민족무용으로 그 한계가 저버린 춤들이 있거든요, 선생님. 더 예술의 일반적인 형태로 추상화돼서 더 이렇게 가지가 뻗어나가지 않은 민족 춤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춤은 선생님이 그렇게 느끼게 되신 게 민족 춤 같은 이미 그 예전에 추워졌던 전통 춤 같은 경우는 그런 성격의 춤들이 많은데 이제 더 예술화되면서 추상적인 작품으로 발달되다 보니까 그런 이전의 그 춤들에 비해서 좀 서사성이 좀 떨어져서 뭘 말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부분들이 그런 지점 때문에 생겨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민족춤으로서의 성격도 있지만 우리 한국춤이라는 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예술춤으로 요즘에 진화되고 있어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되게 추상적이어서 선생님이 그렇게 느끼는 것이 아닐까라고 감히 얘기해보고 아까 진도에서 그 장례식에서 네, 진도 시계부에서 네네 그때 네.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아, 네. 야, 저기 진짜로구나. 그걸 그렇게 느꼈었습니다. 네. 근데 아까 그 연출하는 거는 그 진도 무당이 하는 거에 비해서는 아 비교가 안 돼요. 아, 네. 그 무당이 아까 그 흔들고 네, 네, 네. 야, 저게 진짜로구나. 그걸 느꼈어요. 네. 이제 그 무대라는 것, 무대화된 작품이었잖아요. 나중에 보여드렸던 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구세의 본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현장성이라든지 구세의 그 본질적인 성격보다는 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되고 그 다음 새롭게 창작된 부분이 있어서 선생님이 느끼시기에 구세 정말 진수, 정말 제대로 된 모습은 오히려 그 저 앞에서 보셨던 씻김 곳의 그 현장의 모습에서 그런 것도 느끼시지 않으셨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또 질문이 한두 가지가 더 그 안에 있으셨던 것 같은데 그 제가 그 부분을 좀 정리해서 다음 시간에 좀 더 말씀드리는 걸로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강좌가 끝나고 나서 우리 춤의 정체성이 뭔지에 대해서 분명히 어떤 부분 해답을 가져가셔야 되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남은 차시 동안 여섯 번의 만남을 가질 텐데 여섯 번의 만남이 지나고 나서 선생님께 꼭 그 부분에 대한 나름의 해답을 얻어 나가실 수 있도록 저도 꼭 노력하겠습니다. 네.
제가 하나만 더. 네네네. 그걸 보면서 가락이라는 말 있잖아요. 네네네. 그 우리 순수한 우리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한문이 없는 거예요? 가락 아니요. 아마 제가 그 선생님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정확하진 않지만 가락 한문이 있을 것 같은데요. 노래 가짜하고 네 즐거운 락자를 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아니 우리 좀 가락이 있는 것 같잖아요. 둥둥이 쳐보는 소리. 그런 가락이 있어 보이잖아요. 네. 가지는 춤이. 네. 음정 이런 거 하나도 그냥 하여튼 뭐 좀 튼튼하면서 이렇게 가락이 있는 것 같아서 아 네 좀 우리 말인가 네 네 그것도 좀 네 아무튼 네. 여러 질문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다음으로 그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네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공동체적인 춤 정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그 우리 춤은 민속 무용, 이제 한국 무용 중에 세 가지 갈래 중에 의식 무용, 궁중 무용, 이제 민속 무용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민속 무용이 가지는 제일 중요한 정신이기도 한데 공동체적인 춤 정신이 있습니다. 특히 이거는 이제 판 문화, 우리나라가 가지는 판 문화에서 이제 비롯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판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자리를 말하죠. 노래하고 춤추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의논하고 상의하는 한마당이라는 공간의 개념으로도 활용이 되는데 이 판이라는 개념이요. 우리나라의 이 판이라는 개념이 이제 국판, 탈판, 농악판, 소리판 이런 식으로 다양한 판 문화가 우리나라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판 문화라는 거는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거거든요. 민속무용도 더군다나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민속무용은 공동체적인 결속과 단합, 그리고 꼭 민속무용이 아니더라도 그런 어떤 투쟁적인 정신, 그 다음에 스트레스 해소의 역할, 이런 것들의 정신까지도 한국무용 안에 담겨져 있다. 그리고 이런 공동체적인 춤 정신은 민속무용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그리고 의식무용에서도 이런 공동체적인 결속과 단합을 추구하려는 정신들이 일면 반영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두 가지 작품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탈춤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양반들을 비판하고 풍자하는 그런 주제의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여러 가지 과장과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데 양반들의 그런 어떤 계층의식 들을 비판을 하고 특히 이제 원무의 형태들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는데 그 원무를 통해서 서민들의 단합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구성의 형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악의 경우는 이제 자주 등장하지만 농사의 고단함을 털어버리고 마을 사람들과의 친목과 단합, 활력을 위해 춤추죠. 그래서 노동무라고도 하는데 그 여러분들 어떠세요? 선생님들 이제 젊으셨을 때 우리 일을 하면서 굉장히 지치는 시점이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떤 걸로 혹시 풀으셨나요? 그 노동의 고단함을 좀 떨구고 좀 이렇게 힘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선택하셨을 텐데 특히 우리 민족은 춤이라는 거, 노래와 어떤 악기 연주, 그다음 춤을 통해서 이런 고단함을 덜어내고 좀 더 단합하고 으쌰으쌰 하자는 그런 힘을 좀 얻었던 것이 바로 이런 농악이고 이런 농악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춤을 통해서 공동체적인 의식을 드러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품을 한 가지 볼 텐데요. 농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잘못 들어간 것 같은데요. 네, 선생님 제가 링크가 뭔가 파일에 저장되면서 다른 이전의 링크하고 조금 오류가 있었던 것 같아서 요거는 우선 잠깐 넘어가도록 할게요. 음악을 보려고 했는데 그리고 이런 공동체적인 춤 정신이 민속무용에만 드러난 게 아니라 이런 의식무용에서도 어느 정도 들어가 나 있는데요. 그래서 불교춤 같은 경우에는 의식무용 중에 불교무용 같은 경우에는 죽은 사람의 영명을 극락으로 전도하는 뜻도 있지만 이 춤을 추면서 이거를 보는 사람 그리고 하는 사람 즉 보살들의 협화, 단합을 위한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의식무용에서도 이런 공동체적 의식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교 의식무 중에 일무의 경우에는 나라의 기강을 세우는 의미가 물론 제1의 그 목적이 있겠지만 그거 이외에도 일무라는 것이 결국은 문무와 무무로 나눠지면서 우리나라를 이끌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양반계층들의 그런 찬사를 보내기 위함도 있거든요. 그래서 양반계층의 침묵과 단합을 공허하기 위한 목적도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런 의식무용도 공동체적인 춤 정신을 반영하고 있지 않나라고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죠. 다음으로 넘어와서 푸리와 승화의 춤 정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 민족을 얘기할 때 한민족, 그 한의 정서가 깃들어져 있다. 한이 많은 민족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오른쪽에 보시는 서편제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네. 한을 품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눈을 멀게 하잖아요. 기억나세요? 그 우리 예술에서 그 소리에서 한의 정서를 표현하려면 너가 한을 느끼고 가져야 된다 라고 해서 이제 눈을 멀게 하는 그런 아픔을 주는데 우리 민족은 그래서 한의 정서를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이 한, 슬픔 으로 우리 민족을 규정하는 일은 좀 잘못된 편견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족은 그 슬픔을 그냥 슬픔으로 놔두지 않거든요. 그 한을 나중에는 기쁨으로 전환하려는 승화의 정신, 승화시키려는 그런 삶의 태도를 좀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춤에서도 한의 정서를 표현하는, 단순한 한의 정서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의 정서에 머물지 않고 나중에 환희로 전환하려는 그런 정신들을 춤에서 표방하고 있어요. 그 예컨대 여러분들 그 살풀이 보시면 살풀이가 크게 두 가지 장단으로 이루어지거든요. 초반에는 굉장히 느린 굿거리 장단에서 시작해서 나중에는 자진몰이 장단이라고 좀 더 빠른 템포의 장단으로 전환이 되는데 그때 자진몰이 장단으로 전환될 때 제일 먼저 하는 첫 번째 동작이 뭐냐면 수건을 던집니다. 네, 이 수건이라고 하는 게 살, 한의 어떤 상징으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계속 품고 추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자진몰이 장단에서는 그걸 던집니다. 던진다는 것이 뭐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지만 가장 해석되는 가장 그 중요한 초점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한을 던지고 한을 결국 승화시켜서 그 삶을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려는 우리 민족의 삶의 태도가 담겨져 있다고 해석이 되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우리 민족은 한을 풀어내는 것, 어떤 풀이의 정신, 그 다음 승화의 정신이 춤 안에 깊게 반영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 춤이 애조를 띠는 느린 가락에서 시작해서 후반에 들어갈수록 가락이 빨라지면서 춤이 굉장히 활달해지고 기쁨과 긍정의 정서를 표출하는 방식으로 그런 구조로 춤이 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한국춤에서의 풀이와 승화의 춤 정신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의식무용에서도 발견됐기도 합니다. 의식무용에서 진혼춤이라든지 아래 보시는 고풀이춤 같은 거를 보면은 망자의 한을 풀어주고 유가족의 슬픔을 풀어주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망자 그 집안에 이곳을 떠난 사람이 있으니 슬퍼하지만 말고 그 슬픔을 이제 좀 떠나보내고 그 슬픔을 풀어주려고 하는 우리 민족의 어떤 정신들이 춤에도 깊게 반영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민속무용 같은 경우에서 탈춤이나 살풀이춤, 승무의 북놀이, 승무가 나중에는 그 긴 장삼을 입고 추다가 나중에는 큰 북 앞에 가서 굉장히 빠른 북놀이가 나오거든요. 그런 것에서 봤을 때 어떤 정신을 지향하느냐, 탈춤은 특히나 양반들의 압박에서 받는 슬픔을 해악적으로 풀어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살풀이춤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건을 던지면서, 그리고 승무에서는 북이라는 그 무고를 활용해서 굉장히 해탈의 경지로 가는, 굉장히 승화시키려는 그런 인간적인 고뇌를 풀어내고 승화시키려는 춤의 정신이 여러 우리 민속무용에서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까 제가 잠깐 구두로 설명드린 살풀이 춤의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몇 가지 오류가 있었네요. 그 선생님 그러면 그 살풀이 춤 영상은 저희가 다음에 보고요. 그 이런 풀이와 해악의 정신이 전통 무용에서만 나타나는 건 아니고 현대에 창작되어지는 한국 무용에서도 이런 풀이와 승화의 정신이 주제로서 반영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여드릴 선생님 이제 국립무용단 공연도 많이 보셨다고 하셨는데 가장 되게 대표적인 작품이기도 한데 소울 해바라기라고 한 2017년도인가요? 초연됐던 작품이 있는데 이 작품은 자식을 떠나보낸 여자의 그 이야기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굉장히 슬픔의 감정에서 시작되지만 중간에 어떤 약간 굿을 상징하는 장면도 나오고요. 그 슬픔을 승화시켜서 나중에 그 사람을 온전히 떠나보내려고 하는 그런 한국춤에서 지향하고 있는 정신이 현대 창작 무용에도 이렇게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를 이 작품에 원래 풀 그 러닝 타임은 한 시간이 넘지만 잠깐 몇 장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굉장히 되게 현대적인 시도였는데 화면에서 잠깐 보시면 알겠지만 재즈 연출가들과 협업을 했어요. 그래서 그 굉장히 유명한 재즈 해외의 재즈 연주가가 이렇게 무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보통 그 전통 무용에서는 악기를 연주하는 악단이 보통 함께 하거든요. 그런 형식을 차용해서 이 재즈 연주단이 무대에 함께 하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런 주제 의식으로 이루어졌던 작품을 한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술 안에서 표현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주제의식이 현대의 창작무용에까지 반영되는 모습을 이 사례를 통해서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선생님 아마 보시면서
되게 추상적이고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고 아마 그게 이제 저희 그 많은 그 한국 무용을 보는 관객들이 갖는 다 의문점이긴 한데요. 제가 영상을 보면서 조금 고민해봤는데 그 이제 예술이라는 게 결국은 역사적으로 어떤 그 예술의 어떤 흐름이 있잖아요. 근데 고전주의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고전주의 시대의 모든 예술에서는 어떤 스토리, 어떤 이야기를 중심으로 그 예술이 발전했다면 낭만주의로 오고 요즘엔 포스트 모더니즘까지 오면서 또 주제가 상실되는, 주제가 없고 어떤 그런 그 추상적, 굉장히 추상적인 형태로의 어떤 예술을 추구하라는 그런 경향성 때문에 최근에 보시는 이런 국립무용단의 무용이라든지 창작된 무용을 보시면 아마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건지 잘 모르겠는 그런 느낌이 아마 강렬하게 드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제가 설명이 잘 됐을지 모르겠지만 네, 다음으로는 시간이 조금 다 됐는데요. 한 5분 정도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민중의식과 자유의 춤정신이 우리 춤에서 굉장히 중요한 정신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민속무용에서 가장 드러나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우리 민중들은 질서 정연한 형식보다는 느슨한 여유를 가진 무질서한 춤의 해방성을 굉장히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한국춤 중에 민속춤에서 이러한 그 성격이 굉장히 잘 드러나는데요. 탈춤이나 농악춤, 소리춤과 같이 집단적인 민속춤에서도 그렇고 바보춤이라든지 병신춤이라든지 이런 즉흥적으로 추는 허튼춤에서도 억압과 그 규율로부터 규율을 벗어나고 해방돼서 자유롭게 자유를 갈구하려는 정신들이 여러 춤에서 굉장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해학적이고 풍자적인 표현이 많은 작품에서 나타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죠. 여러분 혹시 그 공옥진 선생님 성함 들어보신 적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 누구죠? 그, 21의 아이돌 그룹의 한 친구의 공민지 아닌가요? 그분의 할머님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공옥진 여사 같은 경우는 이제 병신춤이라는 춤으로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이분이 이제 동물춤과 병신춤, 이런 춤을 췄는데, 물론, 여러 가지 평가가 있지만, 이분이 추는 그 병신춤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는 그 관점이 있습니다. 정상 오른쪽에 있는데요.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를 허무는 행위이다. 다시 말해서 결국은 우리 어떤 그 좀 장애가 있는 듯한 그런 병신이라는 그런 표현이 좀 저속하다는 비판을 받기는 하지만 장애가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무대에서 보여주면서 그런 것을 춤으로 형상시키면서 신체적인 어떤 그런 제약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자유를 갈망하는 정신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이 병신춤의 정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중의식과 자유를 갈구하는 춤의 정신들이 굉장히 다양한 춤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홍진 여사의 춤에 대한 영상을 보고 싶지만 준비되어 있지만 시간만 돼서 이것은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으로는 도와 예약의 춤의 정신인데요. 우리 춤은 그 유불도의 사상을 받아들여서 형성된 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술의 기예보다는 정신, 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봐서 예술가들에게 정신적인 수양으로서 도를 닦는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제가 대학에 처음 입학했더니 제가 모시던 선생님 제가 입학했던 과의 교수님께서 저기 아직도 기억나요. 3월에 첫 연습실을 이제 선생님 개인 연습실에 가서 저희가 했었는데 그날은 춤을 추지 않았어요. 선생님 그 연습실에 바닥을 닦고 정원을 다듬고 이런 것들을 했었거든요. 그런 것이 선생님이 의도컨대 춤을 추려면 특히 한국춤을 추려면 한국춤은 결국은 마음의 도를 닦는 것이 우선돼야 된다. 그게 한국춤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의 수양의 일환으로서 그런 청소라든지 이런 행위를 시키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도 하셨고요. 그런 식으로
우리 그 춤, 비단 춤뿐만이 아니라 우리 문화, 우리 예술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정신수양으로서의 도를 닦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우리 한국의 예술이었습니다. 한국 춤은 특히 이제 예와 도를 온몸으로 실천한 춤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요. 특히 그 의식무용의 작법춤 같은 경우는 아예 그런 정신적인 깨달음 자체를 표현한 춤이라고 할 수가 있고, 궁중묘인 정제에서는 그런 닦여진 인격미를 드러내는 것이 그 정제의 무용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을 보시면 여러분들 그 얘기 중에 얘기의 악기 편에 보시면은 우리 민족이 그 예술에 대해서 어떠한 관념을 어떠한 정신을 가지고 접근하는지가 잘 드러나 있거든요. 그 중에 몇 구절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에 보시면 무릇 음은 무릇 소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에서 생겨난 거다. 그리고 악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윤리에 통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 예악을 모두 얻으면 마지막에 보시면 예악을 모두 얻으면 이것을 유덕이라고 한다 라고 말한 정도로 예 음악이라 물론 여기서의 예시로는 음악이 얘기가 음악이 제시가 되어 있지만 비단 음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람의 마음, 사람의 인격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본 것이 우리 민족의 어떤 그 예술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춤에서도 춤추는 사람의 마음 닦음, 도와 예를 갖추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거 자체를 드러내는 것이 춤의 주제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예시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작법춤과 궁중의 정제에서 이 단편적으로 이 사진만 보더라도 그 인격미를 인격적인 어떤 수양을 얼마나 중시했는지를 좀 단편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나요? 네,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작법춤과 관련해서 특히 영상을 봤기 때문에 작법춤 자체가 몸으로 드리는 공양, 몸으로 하는 나의 마음 닦음이라는 얘기를 그 인터뷰에서도 우리가 잠깐 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춤에 있어서는 인격적인 수양을 얼마나 중시했는지를 네, 단편적으로 알 수 있는 예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더 지체가 돼서 몇 가지 영상을 보지 못한 것이 아쉬웠지만 오늘은 우리 춤에서의 어떤 정신, 철학적인 배경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춤에서 추구하는 다섯 가지의 정신을 좀 요약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국무용과 미학이라는 주제로 사실 미학이라는 것이 철학의 일부분이기도 하거든요. 미에 대한, 아름다움에 대한 우리 민족의 어떤 그런 가치관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런 미학적인 관념이 춤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